이것은 본교 창업 동아리 비전의 김용현 대표가 만든 애견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애견의 목에 걸린 이 작은 디바이스가 운동량을 측정하여 바로 이 스마트폰으로 전송하는 형식인데요. 이것은 애견의 최대 수명을 20%나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 젊은 대학생들이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빛나는 도전 정신으로 창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김수현 기자입니다. 지난 10월 1일 본교에서는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지락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본 행사에서는 수도 강원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참여해 저마다의 창업 아이디어를 뽐냈습니다. 기존 포탑칼 같은 경우에는 자르면 안에 내용물도 훼손이 되고 또 이렇게 분실하기도 쉽고 그리고 또 커터칼로 다치는 경우들이 베이는 적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세 가지 단점을 저희 커터칼 이렇게 엄지칼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칼날이 나오고 떼면은 칼날이 들어가는 형식입니다. 이 밖에도 닭가슴살 사업으로 창업을 시작한 개그맨 허경환 씨를 비롯해 여러 유명인들의 특강과 창업 경진대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 교육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진행됐습니다. 학내에서도 창업을 계획하는 학우들이 많아지면서 창업 동아리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처음 만들어진 창업 동아리 비전의 김용현 대표는 지난 8월 애견의 운동량을 측정하는 디바이스를 개발해 벤처 창업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가진 게 없으니까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하는 게 제일이야. 와드니 많다. 이게 자기 고향 지역에 따라서 또 그 이 지역 업체만 되는 게 있어. 이 지역 거주자나 이 지역에 사무실이 있는 업체만 지원되는 지원 사업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잘 찾으면 좋아. 경쟁률도 낮고. 다른 동아리원들도 김용현 대표의 조언을 듣고 배우며 창업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크게 하고 싶은데 저희는 아직 역량이 그렇게 못 되는 것 같고 선배님들 이런 거 조언 같은 거 받아서 열심히 해서 그런 비슷한 규모의 사업을 해보는 게 꿈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난에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익 전망이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 자기만의 사업을 꾸려보려는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업을 하고자 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데 있어 겪는 어려움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창업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시드머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는 제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해요. 여건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창업은 아직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학생 창업률은 선진국과 비교해봐도 미국의 15%, 영국과 프랑스의 9%보다 크게 떨어집니다. 그럼 작년 대학생 창업 현황을 볼까요? 고려대 8명, 카이스트 7명, 인하대, 숭실대 5명, 연세대, 동국대 3명에 이어 본교의 창업자 수는 1명에 그쳤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까요? 본교에 성공한 대학생 창업가들에게 조언을 듣고 그 방안을 짚어봤습니다. 올해부터 산학협력선도대학으로 지정된 본교는 창업인 특강과 창업 동아리를 선발하여 최대 18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작년보다 창업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교뿐만 아니라 밖으로 눈을 돌려봐도 대학생 창업을 지원하는 곳은 많습니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창업 아카데미나 청년창업사관학교처럼 창업 교육을 하거나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으로 별도의 심사를 거쳐 1년간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융자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한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나 여러 재단에서도 다양한 제도로 대학생 창업의 길을 넓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1년 흑석동에 이색적인 펍을 차린 윤승호 씨. 그의 가게를 찾는 손님에게 계속 변화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싶다는 그는 DJ 클래스나 토크 콘서트, 다양한 컨셉의 파티를 열며 흑석동 내에 대학생들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가게 하면서 느낀 게 그런 시도들이 없었으면 아마 저도 그냥 똑같이 그냥 취업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그때 만약에 파티를 안 했으면은 여기를 이 장소도 몰랐을 거고 그 사장님도 몰랐을 거고
그때 같이 준비했던 친구들하고도 이제 계속 이렇게 만날 수가 없었을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다 지금 제가 있게끔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 그런 시도들이.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그만큼 잃을 게 없다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학생들이 자신만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을 것만이 아니라 한 번쯤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 자신 스스로가 다양하고 자유로운 생각을 신중하면서도 대담하게 시도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거를 계속 마음속으로 생각에 담아두고 형이 못할지도 모르는 거니까 지금이 가장 이제 하기 좋은 시기가 아닌가요? 일단은 지금 움직여보고 지금 뭐 이렇게 이제 망하거나 실패해도 큰 손해는 아니잖아요. 바로 취업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지금 저희가 체력이 있고 뭔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을 때 하는 게 지금이 제일 움직이기 좋은 데인 것 같아요. UBS 김수연입니다.